달배경 젤리랑 과자는 무시해주세요. 사운드의 달배경 예쁘죠? 그리고 성견 사이즈 맞췄어. 최근에 제가 구매한 게 1,000원짜리 인형인데 뭔가 안친 상태로 고정시켜줄까 하다가 이것도 나쁘지 않아서. 원래 리얼한 인형은 비싸잖아요. 이런 거한 몇만 원씩 하던데 1,000원에 데리고 왔고요. 장식용으로 넣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집에 인형이 아직 많긴 하지만. 아이고 아이고 조심히 쓰러지겠다. 이렇고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이게 인형 옷이랑 자이언트의 남은 실인데 자이언트의 남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컵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실이 좀 아까워가지고 고민 중이고요. 안 쓰는 것들 담아놓은 스피커 박스 그리고 솜도 있는데 저거는 나중에 치울 거예요. 지금 좀 더럽지만 오늘은 미라쿠마도 1,000원 주고 샀거든요. 이 와이를 분해해가지고 15cm 인형을 만들 거예요. 모자 분리, 그 다음에 다리 부분도 분리해야 되나? 아니야, 모자 부분을 분리해서 귀 부분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럼 팔 부분을 좀 잘라야 되나 모르겠어요. 일단 모자를 분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머지는 또 나중에 제가 잘라갖고 리라쿠마로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천 됐다 돼서 짚어보는데 귀엽네요. 근데 원래 리라기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유명한 애라서 일본 제품이라 비싸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것도 막 5,000원씩 하던데 집에 리라쿠마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좀 아쉽고 아깝긴 한데 저는 무독성 이런 것도 좋아하고 또 일반 리라쿠마를 좋아해서 일단은 분해를 할 예정입니다. 1,000원 주고 샀는데 정품인 것 같아요. 보면은 뒤에 보시면 게리라쿠마라 써있어. 난 까삭 짭인 줄 알았는데 얘 잘라내고 모자 잘라내고 일단 분해를 해볼게요. 머리카락과 얼굴까지 분해했어요. 알아서 좀 잠겼는데 리라쿠마의 코가 되게 정교하고 막 품이 있어. 단단하고 이 비결을 알았어. 이 모양 잡는 비결은 플라스틱이 들어있었어. 왜 머리 뒷머리 천으로 색 덧대도 되지 않아? 아니 왜 말을 더듬냐? 안 덧대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역시 인형이 모자 달리면 뒷천은 아끼려고 안 쓴다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뒷천이 없더라고요. 서로 써야 되는데 귀것도 없어. 손도 이만큼 들어가. 머리 이걸 간신히 분해를 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이거 달려있는 거는 마음대로 뗄 수 있었는데 그냥 일단 놔두고요. 15cm 인형 머리 들어갈 수 있도록 꿰매가지고 붙여준 다음에 한번 입히는 거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잘 생기면은 다른 인형들도 많이 만들어서 해놓을게요. 여기에다가 보관해주자. 보이지 말고 손에 엄마가 머리 만드는데 너무 끝났는데 그러면 이렇게 두고 마무리 요거 여기에 붙여볼게요. 완성했어요. 리라쿠마는 없어져 버렸고 나머지 모자를 완성했어요. 팔가죽 부분이 남아서 좀 징그럽죠? 15cm, 10cm 들어갈 만한 인형 모자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인형 오면 입혀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만족스럽네요. 안녕.